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깨악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를 할 거냐면은 둠 이터널 스위치 버전이 드디어 나왔어요. 와, 몇 달을 연기한 거야? 2020년 초에 그둠 이터널이 발매가 됐을 때 이제 스위치 버전도 동시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패닉 버튼이 이제 이식에 대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슬프게도 스위치 버전은 출시 연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이제 트레일러가 빰 하고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스위치 버전 둠 이터널이 출시가 됐는데, 기존에 둠2016 이제 리부트 요거 이식작도 저는 충분히 하실 FPS 게임이 없다면은 이제 제가 추천을 확실히 드렸는데, 이번 이터널은 제가 해봤을 때 얘보다 최적화를 훨씬 더 잘해놓은 거, 아니 잘한 건 아니구나. 얘보다 그 게임플레이적인 이식은 훨씬 잘한 것 같아요. 다만 컷신이 끊겨요, 이터널은. 그건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 전체적인 완성도는 둠 이터널 요거 스위치 버전도 이식을 정말 잘했어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아쉬움은, 이건 게임플레이랑 전혀 상관이 없지만 컬렉션에 해당하는 건데, 스위치 버전 둠 이터널은 이제 패키지 버전이 안 나오나 봐요. 제가 요 타이틀을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타이틀로 이번 이터널은 출시를 안 하나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랬나? 시간이 없었나? 아니면 예산 아끼려고 그랬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코로나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뭐 요거 준비하는 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타이틀 이제 패키지 버전으로 나오면은 저는 뭐살 생각이에요. 참고로 저는 이제 스팀판 둠 이터널, 플스판 둠 이터널 DL, 그리고 스위치판 둠 이터널 DL 이렇게 총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던져놓고, 가격은 59,900원인가? 아무튼 6만원 안 되거든요? 6만원이 안 되는데, 스펙상 보면은 18기가 나에요. 와, 미쳤어. 스위치 본체 용량이 32기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뭐 게임을 깔고 유튜브를 깔고 뭐뭐를 다 깔았다 했을 때 절대로 기본 용량으로는 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뒤에 SD 카드 요거 무조건 사셔야 돼요. SD 카드 추가 확장으로 용량 업그레이드를 안 하시면은 요둠 이터널은 절대로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스위치를 샀는데 첫 번째 게임이 둠 이터널이다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대부분 뭐 요런 게임들 다몇 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내 스위치에 깔려 있다 하면은 이제 둠 이터널은 기본적인 용량으로 절대로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SD 카드 무조건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TV 모드, 테이블 모드, 휴대 모드 모두 지원을 하는데, 저는 스위치 라이트랑 기본 노멀 스위치를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모드는 제가 이따가 기본 스위치로 보여드릴 거고요. 휴대 모드랑 테이블 모드 이거는 뭐둘다 합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제가 이 스위치 라이트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각설하고 자, 바로 이제 휴대 모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컷신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이 안 나오네요. 위아래 레터박스 주면서 최대한 들끓은 기기 보이려고 만들었나 봐. 야, 이거 다시 봐도 이거 너무 너무 심금을 울린다. 이 BGM, 와, 미쳤어. 야, 다시 봐도 너무 좋다.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할수 있다니, 야. 자, 이제 인게임에 들어왔구요. 밝기를 좀만 더 올려볼까?
됐나? 한번 봅시다. 프레임은 30프레임 되는 것 같네요. 휴대모드 해상도는 한 500p 언저리? 500p 언저리 되는 것 같고요. 글로리킬. 야, 글로리킬 할때 이제 프레임 드랍은 아직까진 없나? 이게 그 전작 그냥 둠2016 같은 경우에는 글로리킬 할때 프레임 드랍이 약간씩 섞였거든요? 요거는 좀더 진행을 해봐야 알것 같아요. 휴대모드는 30프레임이 그렇게 안 거슬리는데, 이게, 동모드 갔을 때 30프레임이 괜찮을라나? 근데, 2016 버전 동모드는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적화는 얘가 더 잘한 것 같은데? 그래픽이 헐, 나. 2016보다 그래픽이 헐 나은 것 같아요. 야, 이게 최적화를 훨씬 더 잘했다. 오, 글로리킬을 막 해도 그렇게 막 끊기는 느낌은 없어요. 야, 이거 스위치로 할 만한 FPS 게임 찾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겠는데? 소리 좀만 줄이자. 지금 최적화를 어떠나 보는 거니까 지금 건물 내에서 실내 전투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프레임 드랍이 생기나 아니면은 뭐 팝인 형상이 생기나 팝업인가? 그래픽이 뭉개지는 게 생기나 지금 보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전기톱으로 막 갈겨도 이런 도트단이 임팩트 터질 때도 프레임 드랍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디야? 야, 들고 다니면서 이 터널을 할수 있을 줄이야. 와, 이제 미쳤다. 패닉 버튼이 얘네는 상 줘야 돼. 진짜 솔직하게 상 줘야 돼. 이 정도면은 그 폴아웃도 옮길 수 있지 않을까? 그 스카이림은 누가 그 이시겠지? 그것도 패닉 버튼인가? 폴아웃 4나 폴아웃 3도 스위치로 이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진짜 굉장히 폴아웃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 근데 컷신 끊긴다. 아, 다 좋은데 컷신 끊겨. 이 위아래 레터박스가 생기잖아요. 지금 요것도 프레임 확보를 하려고 위아래 레터박스를 해놓은 것 같은데 레터박스를 만들어 놨는데도 프레임 드랍이 생기는 거 보면은 컷신은 좀 끊기고 답답해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왜 들고 다니면서 악마 찍고 죽일 수 있는 게 어디냐? 다 좋은데 컷신 끊기는 게 진짜 아쉽다. 일단 여기까지 휴대모드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동모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motion sensors and artillery everywhere. I told you all to leave me here. I am where I belong. Saving your people will not bring you peace. Only make the burden you carry worse.
seek to defy the Conmaker herself. It is your people's time now to give penance, just as it was mine. Hear me, Slayer. When his heart is laid to rest, then his soul will be at peace. And so will mine.자, 여기까지 스위치판 둠 이터널의 프리뷰였습니다.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빠이.